화웨이 플러스 중국 5G 주기기의 의미에 대해서 곽세현 역사문화센터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곽세현님 아주 옛날에 통신정책연구원에서 있으셨어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포스코 휼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럼 우리 곽 의원님이 가운데 나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마이크가 어딨죠? 무선 마이크 쓰실 건가 아니면 포디엄을 쓰실 건가?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곽세현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를 맡겠다고 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통신개발연구원 초창기 멤버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핵심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의 영업팀장을 한 4년, 5년 한 경험이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또는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있었죠, 직업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울대에서 일본 경제사나 세계 경제사, 그래서 경제 산업혁명이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거와 관련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학교로 가진 않고 그냥 박사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즐겁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느림의 미학 또는 긴 호흡의 그런 것의 장점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해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제가 이렇게 참 무책임하게 제목이 좀 얼추 대충인데,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저희가 직접 목수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안 맞고 큰 틀을 맞춰가면서 세세한데 조금 타협해가면서 맞추는 게 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해서 화해에 대한 대략적 소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에 데이터가 소점 몇 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화해가 어떤 회사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차이나 모바일 5G 기지국 전송 장비 최대 공급업체 화웨이하고 GTE가 85에서 90%를 앞으로 차지할 거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이 차이나 모바일의 500G의 베이스 기지국의 입찰에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더니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화웨이하고 GTE가 이제 85에서 90%를 장악을 할 거고, 이 에릭슨하고 노키아는 발도 못 붙일 거다, 이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예. 그리고 매출 규모는 2018년 약 1,071억 달러로 이제 18만 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씩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이게 대단한 성장이죠. 그리고 이동통신 중계기부문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이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스마트폰 매출이 통신장비 매출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기술 축적이 막 돼가지고 매출이 착착착착 늘어나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중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이랄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크는 기업입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0만 불 정도이고,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100% 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민간 유한 회사이나 사실상은 국영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주식을 준대요. 근데 퇴직할 적에는 그걸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한테 반납하든지 회사한테 파는 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겉은 사회주의의 가장 멋있는 이념을 실현한 멋있는 벤처 기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의 절반이 R&D에 종사하며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사용한다. 그래서 굉장한 연구개발 회사고 거기에 이제 5G 표준 특허, 필수 특허 출원 건수 점유율에서 15.5%로 1위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노키아, 삼성, LG 순으로 있는데 뭐 삼성이 13%, 뭐 LG 12.8%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출원 건수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안전한 특허가 아니라 그냥 출원해놨다가 막 그 상대방 회사에서 뭐 소송을 걸면은 야, 우리도 이런 저 이 기술이 있어 하면서 싸우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특허 기술을 사든지 또는 그 자기나 개발했다고 해서 걸어놓든지 하면서 이 5G로 갈 적에 저 여러 가지 그 저 뭐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화웨이 통신장비 백도어 논란 및 중국 정부의 지원 문제.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주변국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뭐 이 프랑스 또는 저기 그 일본 이런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동참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에 있어서 하여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화웨이를 알려면은 주변 시장과 그 관련된 기술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중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6년에는 13억 정도였다라는데 요즘은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좀 많아요. 1.13%, 1.13배, 1.2배. 왜냐면 한 사람이 두 개 가지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19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3.7%입니다. 근데 일본의 스마트폰 그 보급률은 한 40%, 50%밖에 안, 50%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좀 천천히 가고 신속히 가는데 중국은 좀 이렇게 화끈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폰이 85%, 애플 6.7%, 삼성 1.1%인데 사실 2014년에는 5천만 대 5,280만 대로 해서 삼성이 20%에서 22% 1위였는데 2015년, 2016년은 2천만 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뭐 저 2017년에는 0.몇%대, 2018년 때는 1.1%대로 이렇게 회복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삼성이 그 이 저 중국에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조립 공정을 거의 다 문을 닫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닫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사용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자체 OS를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3대 통신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5G에 투자액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 그래 가지고 5G 기지국을 35만 개로 미국의 10배. 이를 통해서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 기기 제조업체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화웨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그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 저 중계기 그 제조업체로 등극을 하는데 해외 수출하는 것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국의 고속통신 규격은 LTE TDD 해가지고 시분할 방식인데 유럽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LTE FDD 주파수 분할 방식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준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 관련된 많은 산업의 그 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동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국방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그 국방 모든 이 기술들이 다 미국 국방과 관련돼서 연구해서 나온 건데 미국의 그 무기 체계를 이 미국이 주파수 분할을 하는데 중국은 뭐 시분할을 한다. 시분할을 한다면은 시간을 쪼갠다는 거기 때문에 중계기의 그 저기가 역할이 좀 더 클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군대에서 이렇게 좀
조금 비밀스럽게 또는 자기 목적에 맞게 쓰려는 부분들이 같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표준 규격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5G 전략.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수학체증. 이거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경제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수학체금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시장경제가 우월하고 시장경제가 합리성을 보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수학체증이 되면은 이거는 그 많은 그 경제학 그 미시경제학의 이론이 다 이 X가 되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들고 많은 그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 부분입니다. 수학체증. 네트워크 경제의 잠재적 발현이다. 이는 사람, 기계, 지능, 데이터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5G가 그 기반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변화가 개인, 고용 및 일의 성격이 변화하고 기업, 전 산업의 플랫폼, 모든 산업이 이렇게 이 플랫폼화 된다 가지고 이 5G 그 플랫폼에 연결돼서 이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그 5G를 갖다 잘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어떤 거냐 생각해 봤더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은 지금에 있는 직업의 40%가 없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 없어지고 뭐 그다음에 저 자동차의 그 재고 대수가 지금에 있는 것에 20%에서 30%만 되더라도 다 저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보유가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변한다면 큰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지금 저거 있고 우리가 80년대 중반이나 뭐 그 90년대 그 이 중반에 있던 뭐 벤처 투기 있을 적에 90년대 말에 있을 때 벤처 이 투기 있고 막 이럴 때 막 그 정보화 사회에 떠들 때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속도감이 달라요. 지금 무지하게 이 빨리빨리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 5G 전략은 예,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서방의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잠식해 간다. 이런 정책이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2년 만에, 2, 3년 만에 그냥 1위로 막 등극을 합니다.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등과 관련 분야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진영에 너무나 무모한 도발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약간 경제사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그 WTO라든지 이 자유무역 그 가트 무역 체제 뭐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무지하게 그 신봉하는 나라 같죠. 미국은 그 해밀턴 체제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 보호무역주의 아주 그 왕초 같은 나라였어요. 그 보통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게 독일의 그 경제학자였는데 실제적으로 막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그 철도 산업, 철강 산업 이 공업들을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세계전을 치르고 나니까 다른 나라 시설들은 다 부서지고 미국만 그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뭐 GNP의 한 50% 가까이를 미국이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물건을 시설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도 좀 먹고 이 소득이 있어야지 물건을 파니까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서 마샬 플랜도 하고 커다란 그 시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부분은 그냥 존재하고 언제든지 신성한 게 아니라 이 그 국가라든지 그 이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울타리를 만들고 그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속에서 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시장의 룰이 뭐 자유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경제사라든지 미국 특히 미국 경제사를 볼 적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경제사를 대학에서 배우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개천이나 조그만 개천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요. 그 다리를 이게 갈 적에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은 물이 오니까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막 주인이 막 얼음도 깨놓고 총도 쏘고 해가지고 못 건너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됐어요. 여기자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그걸 게다가 이제 재판을 몇 번 몇 번 하더니 아 이제 그 자유롭 그 이 그 너무 세금 아니 그 요금 걷는 거를 톨게이트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그 요금 걷는 거를 갖다가 뭐 자제하라든지 나라에서 사가지고 주정부에서 사가지고 이 시장을 넓게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점과 관련해서 보면은 당장 가까운 게 뭐냐면 1980년대 84년도에 그 미 연방의 주의 어떤 그 애송이 그 판사가 AT&T가 독점이니까 망 독점이니까 이거 분할해라라고 그 이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맨날 해가지고 88년 말까지 질질 끌다가 AT&T가 89년도에 이 6개가 회사로 분할을 합니다. 근데 그 분할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 옛날에는 망만 했는데 이 교환기하고 컴퓨터 이 중계기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하니까 아 이쪽에 참여하고 싶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점을 풀고 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통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망 산업을 자유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 체제로 갖고 그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동통신회사 몇 개 생기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90년대 PC 혁명이라든지 그 이 IBM이 그냥 망가졌잖아요. 그 90년대를 통해서 컴퓨터 왕국을 갖다가 건설했던 그 IBM이 그 애플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그 회사의 벤처 회사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IBM이 뭐 저 이 많이 쭈그러들었죠. 그렇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 시스템을 중요시하고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화웨이가 턱 뛰어들어 가지고 그 이 그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구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5G라고 해가지고 좀 그 미국이 조금 생각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더 좋은 거 만들었다고 5G 막 깔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전 세계 그 안보라든지 국방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 중국의 5G 지원 정책, 중국 제조 2025 뭐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중국 일반적으로 그 큰 기업들의 경우 외국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일정 비율로 합작을 해야 되고 그 대부분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죠. 그 미끼가 중국 시장이에요. 시장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도 좀 오픈해야 되고 뭐 하다가 보면은 그 기술 이전도 강제하고 몇 년 지나면 좀 먹을만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그 이 대규모 국유 기업의 독점 구매와 각종 보조금 세금 혜택을 동원해서 지원한 그 대표적 기업이 파이라는 것입니다. 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저 거의 그 괴멸돼 우리나라 그 삼성이 1%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는 사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이동통신 3사의 3G, 4G 기지국 건설까지 에릭슨, 노키아 주도이며 5G 건설을 3G하고 4G의 그 기지에 기반해서 진화,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이게 또 정책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이 회사들하고. 근데 뭐 이제 이 5G 시범기지 500구 건설 입찰에서 에릭슨이 5G를 제치고 최적화 낙찰이 됐는데 시연 이벤트를 통해 5G를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의 5G 통신 장비 압도적 공급업체로만 5G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또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사실 근대적 법체계랄까 이 소유권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1989 천안문 사태와 중국을 이렇게 한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잔인하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지식인들한테도 이 89년 91년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과학이 다 몰락한 해요. 이 시대가 원래 사회과학이
막스 경제학을 비난하면서 또 이쪽 사회학도 발전하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전체 사회과학이 되게 그 허접해진 겁니다. 이걸 사실 그 교수라든지 지식인들은 이걸 머릿속에 그 든 것이 고귀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다시 똥이에요. 똥.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그 막스 경제학 하는 교수들이 막 저 이 깃발을 내리고 그냥 학문을 중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살아남고 뭐 그래 저거 했는데 하여간 이 천안문 사태하고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붕괴됩니다. 그런데 동구의 뭐 사회주의권은 붕괴됐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사회주의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 이상은 참 좋았는데 현실 사회주의가 그만큼 못했어. 그런데 그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제가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국가 자본주의로 성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디지털 뭐 레니니즘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중국 자체도 이미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들어와서 생존을 하고 거기에서 번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회주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해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나 90년대 뭐 그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중국이 뭐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걸 보면 독점자리도 넣고 싶었는데 이 원래 이제 그 과거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독점은 이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그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이 사실 이제 이 천안문 사태가 나니까 천안문 사태로 당황했던 이붕을 부추겨서 무자비한 진압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등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서평의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흥미백문을 넘어서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했다. 이미 이제 이 그 고귀한 이념은 다 날아가고 이 그 통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남은 거죠. 사실 이 천안문 사태가 났을 적에 저는 저 막걸리를 마시면서 우리 양동희 교수님하고 이제 사회주의 이념은 이제 끝났어. 근데 그 국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제가 생겨 쪼개지면은 몇 천만이 죽는 걸 것 같은데 그 이 통치술로서는 뭐 완벽했어 뭐 이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근데 그 이후 이 그 중국의 경우에는 외환을 통제합니다. 외환 통제는 이 한국이 그 저 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자본자유하고 그냥 그 이 그 진짜 그 뭐랄까 참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IMF 사태를 통해서 그 이 국제 그 투기 자본한테 팍팍 털리는 걸 봤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외환 그 완화 통제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통제, 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터넷을 비롯한 SNS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웨이가 이게 지금 중국 그 사회를 갖다 유지하는 정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아주 키 중에 키예요. 그래서 파웨이 회사 안내 사이트는 천라지망이라고 이 원래 천라지망이 그 저기에 무협지 보면은 그 이렇게 그 누가 도망갈 때 천라지망을 펼쳐라 뭐 이런 그래서 천라지망인데 이 그 도망갈 수 없는 그 이 포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라지망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화해는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관이고 조지 웰의 1984의 빅브라더의 핵심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이 그 등서평도 별로 요즘 뭐 인기가 없대요. 시진핑의 아버지는 희중신의 그 제천 대성론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호공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심천 뭐 이런 데 자본주의를 막 그 자본주의적으로 도시 개발하고 막 하더라도 이거가 언제든지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 시진핑이 아버지와 본인의 그 신격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입장 전환. 미국의 입장 전환 관련된 뉴스는 자주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 중국을 끌어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킨 키신저가 잘못했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키워냈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89년도 당시에는
그 사실 뭐 중국 내버려두면 곧 다 흡수되고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도 나와 있고 이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는 보다 정확하게 가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지금 중국의 그 화웨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기업을 이제 왕관에 박힌 보석, 크라운 주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삼성이라고 한다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화웨이로 보는데 이런 정보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중국 제조 2025에서 다뤄지는 10개 분야, 정보기술을 포함한 10개 분야 전체에서 미국의 압박을 가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 그 망이 지능성이나 속도가 떨어졌을 때는 군사망이 민간망과 별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군사망에서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지 않는다. 이거 순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망이 워낙 초고속이 되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군사망이 어느 구간에서 민간망을 타요. 엔드투엔드로 군사망을 못 만듭니다. 지금은. 특히 5G 정도의 그런 망 속도와 품질이면 그거를 군사적으로 따로 독자망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초단파 중계기를 뭐 50km 사이에서 태워가지고 군사망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록헬 장비 같은 거. 근데 그 초단파 그거 해봐야 지금 보면은 PC 통신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텍스트 PC 통신 그 속도거든요. 근데 5G 같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순조롭게 다닐 정도의 아주 고급의 초고속 통신망은 군대 자체가 별도로 운영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군사 시설에서 데이터가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망을 타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그 다음에 다시 군사시설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호 연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대표 간판 기업인 화웨이에 넘길 수 있냐 이런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심재철 의원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예. 그리고 어떻게 이 광주 분들이 줄줄이 오세요. 광주의 대선배님 우리 이영일 의원님, 전 의원님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박영화 교수님 말씀을 여쭙겠는데 박영화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이 물리학자입니다. 앞에 여성 빼도 알아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시작하시고요. 근데 아까 마이크 어디 있죠? 되죠. 예. 그 예, 잠깐 고맙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박 의원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특이하고 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었더니 그 양반 5차원 소녀야. 실제로 겪어보니까 5차원이에요. 근데 저는 7차원쯤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주류 제도권의 일반적인 이 그 처신 이런 거랑 이렇게 삐긋거리면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누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차원수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큰 누님으로 모십니다. 저보다 아래지만. 예, 그래서 우리 박영화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되죠? 예. 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회에서 또 정정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의원님이 주재하시는 그 국가 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과 함께 저도 참여하고 있는 마인드 300 이렇게 같이 이런 세미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놀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정식 교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밖에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 작년, 재작년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 사회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하던 중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전공이 물리학이고 정치를 잠깐 했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국제 정치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던 중에 제가 하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또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이 됐고 또 우리 곽세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화하는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아직 그 50대인데요. 아마 제가 태어난 이후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45년생 이후일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2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은 이 한반도는 사실 그 전체 지위와 대결했던 그 제1의 냉전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냉전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의 30년 동안은 그 평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쟁도 없었고 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냉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가장 큰 허드 중에 하나가 미국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신안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변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쟁에 대한 조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와 소련이 같이 미국이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진주만 특격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연합국이라 그랬고 주축국이라고 했던 이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참전해서 45년 결국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습니다. 그 전쟁은 전체주의 2차 20세기에 만들어진 괴물인 나치즘과 파시즘 그리고 텐노 전체주의에 대해서 자유세계의 그 승리였죠. 그때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련의 스탈린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더 나쁜 악이지만 지금 등장한 더 급한 악, 나치와 이 그 파시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당분간 소련과 손을 잡은 연합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눈앞에 왔을 때 이미 연합국의 승리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을 때 1945년 7월에 그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레톤유즈에 모여서 자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합국 중심의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인류사에서 전승국의 어떤 뭐라 그러나 전리품을 주장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은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전쟁에 진 나라한테 아무런 전쟁 부담금도 물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승국의 식민지도 다 자유화시키고 그 대신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자. 그렇게 이제 놀랄만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대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자유무역을 하자.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또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 해적도 많고 이걸 그 위험한 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해군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톤우즈 체제, 자유무역 체제, 뭐 WTO 체제로 이렇게 쭉 옵니다. 지난 75년 동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제1세계가 출범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제2세계라고 하는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다시 또 한쪽 진영에 만들어지죠.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이 한반도에도 결국은 자유민주 체제가 다 생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과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 북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냉전은 사실 194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래 소련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보려고 했었지만 점점 소련의 발언이 그렇게 안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던 그 국무부의 외교관 그 이제 케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8천자라면 굉장히 긴 글이죠. 8천자의 이제 전신을 보내요 국무부에. 그러면서 소련의 실체를 이제 폭로하고 소련의 그 팽창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봉쇄 정책을 써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워싱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전후 냉전 질서를 냉전 시대에 미국의 외교 정책의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47년에 트루만이 의회에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유세계,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소련 전체주의와 이제 자유시민 세계의 대결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헐벗은 그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하고 또 소련에 대항해서 나토를 출범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스탈린 6.25를 김일성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3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겪고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서고 우리가 바로 냉전의 최전선에서 자유세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일도 있었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지금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1953년 우리 6.25 이후에 53년부터 1962년이 바로 냉전의 위기감이 가장 고조된 때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맨하탄 계획을 통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결국은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엄청나게 앞장서 있었는데 소련이 결국은 그 핵기술을 스파이를 통해서 이제 뺏겨와서 금방 1949년에 이미 개발을 해버리고 우주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한 요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련이 먼저 발사하고 57년에 그리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니까 미국 대륙 전체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어디 누군가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언제라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우주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그 이제 뭐 유명한 라이스닥의 연설이라든가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겠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 어려운 도전이 뭐냐면 이 세기가 지나기까지 즉 1960년대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고 그 인간을 우리가 무사히 귀환시키는 그러한 Man on the Moon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25.4억 불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약 이게 거의 170억 불이니까요. 엄청난 돈이죠.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10배 이상 들어가는 돈을 통해서 거의 뭐 X를 떠나서 미국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들어서 결국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해서 그때 그 루이 암스트롱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제일 먼저 이 달에 착륙한 첫 발을 디디는 그 스몰 스텝이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역사적인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이러한 우주전쟁은 단지 우주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제2의 전쟁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그 군사기술, 이런 통신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우리 21세기의 문명이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헝가리의 혁명도 소련의 탱크로 다 짓밟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인류가 바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냉전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62년부터 79년까지는 대탕트라는 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는데요. 중소분쟁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동남아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소련을 이긴다기보다는 평화공전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이게 키신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닉슨이 결국은 중국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악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다시 전 세계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국 보수가 재건해서 제대로 우리 한번 그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생겨서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또는 뭐 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 이런 미국 보수 연합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러한 것의 결정타가 결국은 카터를 떨어뜨리고 1979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러한 자유주의 정책, 그 다음에 감세, 작은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은 나쁜 세력이고 소련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그래서 요새 그 트럼프가 자주 쓰는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한 것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1983년에
그 어떤 미국 어떤 복음주의 집회에 가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명명합니다. 나중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의 장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의 그 악의 제국 연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소련 레이건이 이제 대탕태에서 벗어나서 각을 세웠죠. 저기는 악의 제국이고 악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련은 자기를 디펜서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들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소련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소련에 대해서 그 유명한 스타워즈 전략방위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군비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이 군비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더 망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85년 근방에 가면 이제 미국과의 경쟁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화적인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이 뭐 글라스노스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려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소련이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마샬 플랜 4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에 가서 갔을 때 이 브란덴부르크 문에 서가지고 그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요거 레이건 대통령 연설 틀을 수 있나요? 거기서 안 되네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고르바초프 서기장님 당신이 만약에 그 당신 소련의 번영과 자유를 원한다면 고르바초프를 한 5번 이상 부릅니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여기 오십시오. Come to here. 그리고 이 문을 여십시오. 브란덴부르크 문. 마지막에 그 다음에 tear down this wall. 이 wall을 무너뜨리시오. 연설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특히 동유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은 이제 소련이 최근에 그 미국이 파기한 그 중장거리 핵무기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틀 수 있어요? 이게 뭐 워낙 1분짜리니까 한번 틀어보시고 레이건 대통령 사진 두 번째 걸 하면 돼요. 네. 두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이게 동영상이에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요거 예. 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돼야 되는데. 거기 뭐가 화살표가 있는데요. 네, 화살표 클릭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화살 저한테는 예, 네, 그겁니다. 안 되면 넘어가고. 예. 네, 됐어요. 그거 됐습니까? 예.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1980년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그 2년 후에 붕괴됩니다. 그 붕괴는 2년 후에 독일의 통일로 가고 그리고 그해 1991년 12월에 결국은 소련이 스스로 소련 공산당 체제를 종식해서 결국은 소련의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냉전이 끝이죠. 91년 12월. 결국은 소련 전체주의가 몰락하고 자유세계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박세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우리도 곧 북한이 망하고 통일될 거라고 믿었었죠. 그게 벌써 30년이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지난 약 30년 동안 평화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쟁이 없었고 그러나 작은 전쟁들이 있었죠. 즉 특히 2001년에 이제 9.12 공격을 받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등에서 전쟁이 일으켰고 끝났거나 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미국이 원래 에너지 수출국이었다가 70년대부터 에너지 수입국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동의 석유를 위한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슈퍼파워의 이제 야망이 꺾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자유세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이 중국이 자유세계의 총화가 돼서 엄청난 크기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그래서 2010년대 특히 한국에서 화두가 뭐냐면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미국의 몰락. 그래서 곧 중국이 지원이 된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세계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한국 사회 또 미국의 많은 주류 사회의 어떤 아젠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지 한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 그 요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그 말레카 해협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해상 수송, 특히 오일 탱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줘야죠. 우리 한국, 소련, 한국, 일본 다 여기를 통해서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고 거기에서 중동의 분쟁이 생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오펙에 사정하고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수출국이 됐고 미국이 엄청난 셰일 매장량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에너지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의 경제를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우리가 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일방적인 양보 이런 거 이제 미국이 안 하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어요.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 없는 세계.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모든 걸 희생하고 하지 않고 이제 국익과 어떤 공정무역 스탠스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소개가 안 됐지만 작년 9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다. 오펙이 더 이상 자유세계, 우리를 그 강탈하는 거를 우리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이제 미국은 약 45년 만에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제1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정부가 무슨 북중로 경제벨트라는 걸 통해서 무슨 러시아 가스관을 세운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즉 지금 GDP 대비 미국의 한 지금 한 그 6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걸 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을 넘어선 도발을 했는지 특히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발이 원벨트 원로드죠.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했죠. 시진핑이 2014년에 주창을 해서 이제 그 과거에 중국을 통해서 있었던 교역로인 이 실크로드를 제대로 개발하고 주로 철도가 가겠죠. 길과 여기 해상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이 모양이 보면 약간 진주 목걸이 이렇게 돼서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차관을 하는데 이자가 또 12%예요. 엄청난 거죠. 결국 그 이자가 그 나라의 GDP 규모 정도의 엄청난 거를 차관을 받게 해서 못 받으면 결국 그걸 뺏는 그러한 이 현대판 제국주의 강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최근에 드러나고 어떤 나라들은 결국 돈이 모자라서 IMF 차관을 신청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야, 이게 도대체 중국이 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현대판 조공국가를 만들겠다는 거냐 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 특히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게 시진핑과 더불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진단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계속 여러 번 나오지만 남중국해는 여기 남중국해가 여기 전체적으로 요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 있어요. 필리핀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타이완도 있고 이 전체의 80%가 자기네 바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섬이 섬이니까 이게 이 주변에 다 우리 바다다. 우리가 천년 전부터 여기를 다스렸다. 이게 중국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온 세계의 운송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이죠. 6월 달에 며칠 전에 그 셰나한 국방대령이 미국에 완전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 간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가장 큰 도발은 소위 말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통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최강 국가 2050년까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일단 이 뭐 보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 10가지 분야의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세계 1위가 되겠다. 2025년까지는 미국,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제2 강국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기술뿐 아니라 재료까지도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겠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중국제도 25의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의 목표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방법을 동의해서 all of the state, 국영기업과 같은 또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총동원해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모든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또 지식재산을 정식적으로 사오는 걸 넘어서서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뭐 그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제 이 기술도 강제 이전을 이제 강제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니까 이게 이 경쟁은 중국 기업과 자유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합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보면 이거는 뭔가 관세를 물리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최근에 미국의 입장 전환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신뢰와 정직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한 무역전쟁, 작년까지는 무역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도발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는 전 자유세계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중국 제조 2025, 즉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경계하는 세력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무역전쟁을 일으켰는가? 트럼프가 일으킨 게 아니다. 사실은 중국이 일으킨 건데 미국이 이제서야 대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국 중국으로 인해서 미국 노동자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다음에 철강 분야 일자리는 뭐 거의 반토막 나고 그리고 뭐 6만 개의 공장이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무역 적자의 누적액이 13조 달러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하면서 자유무역은 좋은데 중국과는 공정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선언을 하죠. 그 외에 지금 현재의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축이 미국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옛날 소련과의 대탕 할 때처럼 중국 뭐 자본주의 잘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좀 중국 공산당이 뭐 인민 좀 탄압하고 티벳 사람 뭐 신장 위구르 뭐 탄압해도 뭐 그냥 그거는 봐주다. 그리고 뭐 전통적 가치, 정직, 뭐 이런 존엄성 이런 것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하는 소위 말한 좌파적 문화 주의가 미국을 휩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의 결정판이 결국은 이 트럼프의 당선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주의가 어디가 하고 있죠? 중국이 하고 있고 북한이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와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이제 곧장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이 CPEC이라고 하는 요 미국 보수주의 행동연합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런 연설을 통해서 우리 이 미국이란 위대한 국가가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사랑한다. 그건 결국은 우린 저는 대한민국에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통해서 미국 국민이 뭉치고 있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이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애국주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트럼프를 조롱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소위 유럽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스캡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도대체 미국은 그동안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온리가 아니고 결국 미국이 필요한 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자유와 번영의 가치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비는
트럼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토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그 무임승차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해서 나토가 올해 그 군사비를 100조 이제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 지원들이 바로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출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질서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나왔지만 미국의 새로운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은 작년 10월 4일에 펜스 부통령이 이제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 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는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탈적 국가자본주의, 즉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권도 탄압하고 더 많이.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100만 명을 수용하는 100만 명이 인구의 10%예요. 그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서 전 인민을 감시하겠다는 이러한 소위 전체주의 그 이런 오웰리안 국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서 결국은 어떻게 말했냐? 미국은 중국은 대만을 모셔. 다시 말하면 대만 같은 자유민주 국가가 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은 지난 1971년 키신저의 중국 방문 이래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중 정책의 전환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때는 이제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시진핑에 대해서 한 말, 즉 미스터 C, tear down this wall. 시진핑에 대해서 한 냉전 선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말 아무도 어떤 주류 언론도 지적하지 않았고 오로지 유튜버들 몇 분만 지적했던 이 그 제2의 냉전 선언.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이 지금 각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난 1년 동안 그 다 이게 미국의 각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퍼스펙티브가. 다시 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여기 한국도 포함되고 중국, 인도까지 포함한 호주, 일본 이 지역과 연합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얼마 전이 아니죠.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인도 태평양 이 구상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제 뭐 부탁 내지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답을 아직 안 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요 며칠 전이죠. 그 이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안보회의라고 하는 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제 결국은 신한 국방장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느 한 국가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연설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이 요 인도 퍼시픽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 속에서 이 몇 개의 국가죠. 여기 지금 뉴질랜드, 몽골,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대만이 우리의 동맹 국가다. 칸트리라는 말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미일 동맹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일본이 소위 말하는 군사 대국가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새로 출범한 나루히토 텐노 씨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그 미드웨이 회전에서 괴멸시킨, 격침시킨 그 가가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아베 수상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는 이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5월 달의 일입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우리 말씀 아까 나왔던 첫 번째 발제 그 5G 문제, 화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디지털 콜드워가 시작됐다고 하죠. 지난 5월 15일 날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즉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든 거래를 절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했고 그 다음 날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포함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안보를 위험하는 기업의 리스트에 넣으니까 이제 뭐 결국은 구글, ARM 이런 등 핵심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와의 절연을 이제 선언합니다.
물론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다, 자체 시장으로 할 수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러나 모든 과학기술, 모든 산업은 항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데서 번영했고 결국 중국은 이 만약에 과거에 소련을 컨테인먼트 시켰듯이 미국이 중국 시장과 자유 시장을 절연한다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중 전쟁을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무역 전쟁이었어요. 지금 경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다.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적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그동안 미국은 뭔가 서구적인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세력과 충돌했는데 이 지금 이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이 소위 말 서구 문명의 핵심과 너무 멀어져 있는 즉 과거의 중화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의 그 유력한 예를 들어 여기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의 말에서 나오고 있고 아까 허드슨 연구소에서 말한 펜스 부통령의 발언도 있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이제 전략가였는데 이분이 또 나와서 민간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존하는 위협 중국에 대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 미중 전쟁은 프랑켄스타인 즉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문명의 바다 위에서 문명을 강탈하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안보와 그다음에 안보를 무시하고 감시 체제로 돌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국을 키운 것은 누가 키웠냐? 바로 우리가 키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꿔야 될 어떤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래 민주당은 굉장히 친중적이었는데 민주당까지도 해서 미국 전체가 그다음에 유럽까지도 이 중국의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고 결국은 승자가 있겠죠. 승자는 누굴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 전혀 중국과 격차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결국은 미국은 어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규범과 정직성, 어떤 인간 존중을 가지고 있는 지난 600년 동안 서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걸 통해서 만든 현대 문명의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생각하면서 이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문명이 저쪽 유럽에서 시작해서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왔으니까 이제 아시아로 올 거라고 아시아 사람인 우리는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의 문제점이고 중국은 과학기술과 산업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발전시키면 세계 제1 슈퍼파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체주의 감시체제로는 결국은 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 그 다음에 뭐 어떤 인간 존엄성이 기본이 되는 이러한 서구, 현대 문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마도 중국이 그때 육사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으로, 그리고 그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서, 그 당시 유럽 공산당과 소련이 했듯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뭐 해체의 길로 갔더라면 지금이 안 됐고 좀 더 훨씬 좋은 모습의 중국과 훨씬 좋은 모습의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 한반도 문제도 물론 달랐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요거 보시면 이때 천안문 광장에 그때 탱크의 진입을 막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요거는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보도 안 됐지만 지난주에 홍콩에서 일어난 육사 그 천안문 학살 시위 기념 그 시위가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촛불 시위예요. 이건 6월 9일 날 바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홍콩 인구의 12%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범죄인이 생기면 무조건 중국으로 송환하는 그러한 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중국의 문제점이 정식으로 부각됐고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돼서 중국이 자유화되면 그렇다면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특히 이때 중국은 뭐냐면 차이나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에요.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가 해야 될 것은 시장경제와 과학기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전체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방과 자유화의 길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동안 무시했던 어떤 법치, 천부적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중국인도 꿈이 있었죠. 신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화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위안의 완성으로 끝났고 또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세계시장으로 개방됐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지만 뭔가 핵심적인 것들, 현대문명의 핵심을 자기 것을 못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에서의 도발 또 일대일로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을 강탈하는 그러한 패권적 행태를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소수민족, 종교 탄압 등을 이제 중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북한의 뒷배가 돼서 북한을 조정하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할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중국은 내부 문제가 표면화되고 외부로부터 압박이 와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겠죠.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중국이 쪼개질 거라는 것 등. 뭐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미래 예측이고 3분 만에 끝내면 2분 만에. 그래서 결국은 백기투항하지 않을까 조건 없이. 그런 저는 많은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어떤 곤경은 전국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인은 뭡니까? 한국인은 선택을 해야 되죠.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인도 태평양 전선에 아직 우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웨이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조차도 뭐 군사는 뭐 모르지만 뭐 민간 기업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그 안 맞는 말을 하면서 계속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업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미국 대사까지 나서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현재 그 문명사적 어떤 변환의 시기에 우리가 뭐 강요받고 있는 것 같은 선택이 사실은 저는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했던 양비론, 뭐 경제는 중국이랑 하고 안보는 미국이랑 하는 그런 거 이제 안 통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는 문명 세력인 미국, 특히 지난 70년 동안 한국을 번영시켜왔던 해양 세력과 다시 한번 제대로 동참해서 이 그 반문명적인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와 절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반중, 이 정치를 하려면 반중을 표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중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부터 먼저. 그 다음에 친미. 그리고 이제 일본과 같이 연합을 해야 반중 전선에 확실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본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참 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 사이에 중국 제조 2025년에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기술 격차가 불과 한 1점 몇 년밖에 안 돼요. 그것이 곧 바뀔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주저앉히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중국 간에 얼마 안 되는 1점 몇 년밖에 안 되는 그 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좀 여유를 얻은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동남아 인도로 이전하고 그동안 미국이 지금 미국으로 공장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으로 공장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쓰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일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문제점은 결국 정신의 문제점인데 우리도 현대화되고 자유화되고 번영했지만 우리의 부족한 현대 문명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하지 못한 것들을 이러한 중국의 그런 몰락을 보면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몰락 속에서
그리고 그동안 뒷배가 됐던 북한, 중국이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돼도 뭔가 간섭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통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해방을 맞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 체제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75년 만에 기회의 창이 이 한반도에 열린 축복의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988년 서울올림픽의 표제여 벽을 넘어서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소련 전체주의 동구권이 몰락하는데 우리 서울올림픽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세계사적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좀 못마땅했지만 작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을 끌어내서 세계무대에 데려와서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 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북한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반도 한국인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